자,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좀 도이치 모터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복 소비 관련된 쪽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 좀 9,230원 찍고 좀 많이 내렸습니다.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들고 와도 좋을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지금 BMW 같은 지금 외제차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네. 뭐 신차든 중고차든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좀 쭉 홀딩을 해가면서 좀 수익 극대화 전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오늘 좀 가져온 종목은 이제 LG전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대형주, 특히 이제 성장주의 좀 움직임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PER이 좀 낮으면서 좀 성장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스마트폰에 관련된 뭐 리스크는 이미 좀 해소됐다는 점 뭐 다들 아실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IT 셋 관련된 부분들, 뭐 홈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수요가 좀 계속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프리미엄 제품의 입지가 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가전 같은 경우는 뭐 수익성뿐만 아니라 매출 측면에서 좀 글로벌 1위를 좀 등극하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OLED TV 판매량이 지금 작년을 훨씬 뛰어넘는 뭐 두 배 수준의 어떤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7월 때는 이제 마그마 합작법인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2차전지 관련된 뭐 전장 부품 관련된 어떤 종목으로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19만 3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넓게 13만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와 마그나가 설립하는 이 전기차 합작 법인 파워트레인이 7월 1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좀 주가의 움직임 있을 수 있겠죠?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LG전자는 좀 그 전장 사업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IT셋이라든지 뭐 가전 물론 이제 좀 폭발적인 어떤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모멘텀은 뭐 전장 사업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뭐 LG그룹 자체가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노텍, LG전자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파워풀하게 라인업을 좀 갖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좀 주가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그나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이슈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전 고점이 19만 3천 원이었는데 목표가 다시 한번 그 부근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이청원 사장님의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시멘트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어제 시세가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건설 경기가 좋고 이에 따라 건설 자재로 불리는 다양한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까지 나왔습니다. 지수 자체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려시멘트는 지금 구간에서 굳이 정리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건설주들은 최근에 살짝 좀 조충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후행주자로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유 의견 드렸고요. 자, 내일장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정다운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공이나 우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정치 테마주라는 것. 현재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테마라고 하는 한 가지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 대선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여권에서의 지지율이 1위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감안하면 정치 테마주는 아직까지 완전히 출발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잡아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이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려고 합니다.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개선되고 있으면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강한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여기에서 머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구간에서 한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050원을 돌파하면 시세가 크게 나올 겁니다. 그 가격까지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매수에 참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4,020원입니다. 이 가격을 돌파하면 충분히 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좀 정치 테마주면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내년
3월이 대선이죠, 아마. 네. 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한 12월까지는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목표 가격으로 5천 원 제시해드렸는데 네. 마음 한편으로 저는 이 정도 만 원까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정말요? 그렇게 봅니다. 이유가 정치 테마일 곳은 대선입니다. 대선이야말로 큰 이벤트라는 점.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연말까지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